오늘 첫 번째 발표하실 김효곤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효곤 교수님께서는 상해적 한국 독립운동단체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이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근현대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그리고 현재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장으로 지금 맹활약 중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 주제 발표라서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또 그동안 서울에 자주 와서 어르신들 뵙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건립과 임시정부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할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양쪽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사 말씀에도 여러 번 이제 등장합니다만 저희들 입에는 임정이란 말이 굉장히 쉽게 들립니다. 또 상해 임정이란 말도 참 쉽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고 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는 엄연히 확실히 다른 이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라고도 하고 대한민국의 노무현 정부라고도 할 때 그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정부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은 내버리고 자꾸만 임시정부만 줄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부만 있고 국가는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환국을 한 뒤에 그 미군정 시기 동안에 김규식 선생이 앞장서서 중심이 되어서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국내에서 만들려고 했던 임시정부하고 환국해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꾸 헷갈리니까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는 차원에서 그냥 임시정부 또는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상해 임정이 중경에서 뭐뭐뭐뭐 할 때 상해 임정이 중경 시절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해도 지역이고 중경도 지역인데 상해 임정이 중경에서 활동할 때 이 말 안 되는 것을 써왔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잃어버리고 임시정부 수립만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구가하지 못하는 오랜 시절 동안에 반독재 투쟁을 벌였던 즉 반정부 투쟁을 벌였던 사람을 잡아넣어서 반국가사범이라고 해요 사형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정부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의식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리 정리하자면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정부라는 조직과 국회라고 하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세계 기둥을 갖고 버텨나가는 것인데 임시정부 시절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라는 정부 조직과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 조직이 대한민국을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우리는 어느덧 우리 말 속에 잃어버리고 지나왔더라. 특히나 근래에 와서 건국절 소동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더욱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점을 대한민국과 임시정부 그 건립이 언제부터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망국 직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1910년 나라가 망할 때,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때부터 벌써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선언에서 2.8 독립선언이든 3.1 독립선언이든 만주에서 나온 대한독립선언이든 간에 이 모든 선언들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 우리들의 국가를 세우자라는 주장. 그럼 어떤 형태의 국가를 세우자는 말인가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정부, 의회 구성 과정, 그리고 광복된 뒤에 오늘날 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내용을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과 정식 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 그래서 2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맞추어서 펴낸 책이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역사라는 대한민국 연구라는 책이었습니다. 먼저 1910년 나라가 망하던 무렵에 이미 우리는 대한제국이 망하면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또는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 안창호 선생이 앞장서서 만들고 운영했던 그 대한인 국민회가 이미 정부 수립 의지를 천명했는데, 그때 가정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가정부를 어떤 사람들은 가짜 정부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저 가라는 말은 임시라는 뜻입니다. 임시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무형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또 연해주에서는 권업회라는 조직이 정부 조직을 선언하고 나서고, 그럴 때 마침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대한광복군정부라는 것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는 신한혁명당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 이러한 논의들을 묶어낸 것이 1917년 상하이에서,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이 일대에서 활약하던, 또 만주지역에서 활약하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는데, 이 대동단결선언 내용에 보면 바로 우리와 국가와 정부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그것도 민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910년 나라가 망한 직후에 고종이나 순종이나 국내에 있지만 그의 역할, 존재 가치를 이미 상실하고 있고, 따라서 그 주권과 정통성을 조선총독부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이 가지는 것이고, 이 국민이 식민지 치하에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의무는 바로 국권, 주권을 되찾아서 우리 국민들의 손에 쥐어줘야만 되고, 그래야만 우리들의 정통성이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동단결선언 같은 것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 1918년 11월 11일 날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강화회의에 참석을 해달라고 윌슨 대통령이 찰스 크레인이라는 사람을 특사로 보내게 되는데, 상하이에 칼톤 카페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그 연설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연설을 들었던 여운형 선생이 막 뒤로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 문제를 다뤄줄 수 있겠는가 묻고, 거기에 긍정적인 답을 들으면서 우리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내자, 그렇게 해서 김규식 선생을 대표로 선정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김규식 선생이 상해를 2월 1일 날 출발할 때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출발을 합니다만은,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두 달이 넘게 지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이쪽 정부에서는 그에게 외무총장 겸 정권특사의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함이 출발할 때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명함이었는데, 도착해서 파리에서 활약할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지금 외무부장, 외무총장 겸 정권특사 자격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신한청년당이 앞장서서 전
국민에게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 그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우리 한국 문제를 다뤄서 독립시켜달라 그렇게 외친다고 들어줄 리도 없겠고, 물론 그 당시 파리에는 아르메니아 대표라든지 전 세계의 식민지 대표들이 잔뜩 모여들었는데, 그럴 때 전 국민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을 선언하고 나선 전 세계에 거의 유일에 가까운 전민족이 참여한 3.1운동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선언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했습니다. 독립국임을 선언했습니다. 독립국임을 선언했으면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뭘로 붙일 것인가. 그래서 독립임시사무소를 만들어서 오늘 바로 98년 전 오늘 4월 10일 날 회의를 시작해서 밤새워 회의를 해가지고 국가 이름도 정하고 정부는 어떤 정부를 정할 것이며 의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이 민국, 민국, 민국입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9년도 채 안 돼서 세운 또 선언한 여러 나라들이 한결같이 민국이었습니다. 우리 5천년인지 1만년인지 어쨌든 한민족 역사의 최초로 민주공화국이 선언된 겁니다. 만주에 있는 한족회도 사실은 민정부에 해당합니다. 이 독립선언이 나라 안팎으로 2월 8일 날 시작되어서 5월 달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모여서 4월 9일 날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고 4월 10일 날 밤에 29명의 대표가 모여서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되고 이 날은 곧 재헌의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동영 선생을 의장으로 선출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호를 역시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이름이고 하나는 연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무와 융희 같은 1896년에 근양이라 하고 그 이듬해 광무원년이라고 하고 1907년부터 융희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또 갑자기 이제 서기가 되었습니다. 한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정했습니다. 그 헌법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을 첫 번째 1919년 4월에 제정을 하고 다섯 번 개정을 거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임시헌장으로 다음에는 임시헌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육부 체제로 그리고 국회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정하게 됩니다. 임시헌장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최근의 사태로 더더욱 잘 알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만들어졌냐? 바로 1919년 4월 11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것이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제국, 그 대한에서 대한을 가져오고 제국이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워서 국민들의 손에 주권을 안겨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민국이라는 겁니다. 군주사회에서 민주사회로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설립한 겁니다.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이름과 체제가 신의 혁명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뭐냐면 1911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순원이 중화민국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연호도 중화민국,
중화민국을 줄여서 지금도 타이완에서는 민국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국이란 말은 중화민국을 줄여서 하는 연호입니다. 일본도 지금 헤이세이가 있고 북한도 연호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중국에서 중화민국이라고 연호를 쓰고 줄여서 민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쓰면서 많은 문서들을 보면 민국으로 줄여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제를 정부는 중국 수는 정부 거기도 임시정부 이야기 나오고 우리도 임시정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는 중국은 국회라고 하고 우리는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데 다만 요 다음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국토를 되찾으면 국회라고 이름을 붙인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출발점 대한민국 국회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헌법도 그렇게 하고요. 최고 수반자는 임시대총통이고 여기는 임시대통령입니다. 그 임시헌장의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얻어서 통치를 함. 국회의 결의를 얻어서 정부가 대한민국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를 회복한 뒤 만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이 국회, 그 국회라고 하는 단어도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 상하이에서 정했습니다. 국회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국회 개원 기념일을 이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 4월 10일 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저 한시준 교수하고 한참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에서 나온 독립국 선언을 실행에 옮겨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4월 11일입니다. 독립운동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덕분에 우리가 근대가 되었다고 해서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근대의 기준이 뭐란 말이요? 물어보면은 근대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말하고 이제 사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계몽주의 또는 합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비판정신. 그러면 시민사회가 언제부터 성립되었다는 말이냐?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시대가 언제 열렸다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민주공화제를 선언한 게 언제란 말이냐라고 또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지향하고 근대국가를 만들어간 역사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국가를 건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열강의 성인 문제, 열강이 성인 안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강은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남의 땅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살아가는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가 선언했던 것을 승인해준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은 식민지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식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한국의 역사는 굉장한 독립운동으로 근대화를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열강의 성인 문제 그걸 내세워갖고 우리 역사를 좀스럽게 작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정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내는 그래서 네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의회 경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 방송에서 세계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1948년부터 가졌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빠른 거야. 이런 이제 멘트가 나오는 걸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919년부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남녀의 참정권을 인정을 했고 김순애 선생님을 비롯해서 방순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요즘 국회의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는 왜 파묻고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대의 정치적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시민사회, 민족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임시정부 시절을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이 세계적으로 귀한 역사를 이제 묻어둘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은 우리가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한계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완전한 독립 주체를 완전한 독립적이다. 전 세계 열강들도 인정할 만큼 그렇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또 정부로서의 기능을 간혹은 정부 이름뿐이었지 정부 구실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지 않느냐 그럴 수는 있어도 의회가 좀 흔들릴 때도 있어도 그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한계는 있어도 존재 가치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국토를 회복한 뒤에 지향점도 분명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정부도 이어왔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부서별로 나누어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내 행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연동제를 통해서 국내에 도지사와 요즘 표현을 하면 군수와 면장까지도 직접 선발해서 운영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 시기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국호 대한민국 그대로, 연호 대한민국 그대로입니다. 우리 분명히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썼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정명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 임시정부에서 임시를 뗍니다. 임시의정은 국회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라고 이미 우리가 예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헌법 그대로 옵니다. 통수권자도 대통령이란 말은 프레지던트란 말을 일본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대통령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번역한 말인데 정작 쓰고는 우리가 씁니다. 이걸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시기에서 정부 시기로 임시의정원에서는 국회라는 이름을 이미 내걸었듯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1948년도의 제헌헌법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여기 주어입니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을 건립했었습니다. 그것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것이 1948년도에 정부가 헌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지금 헌법에는 거기다 법통성이란 말까지 이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앞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과 그리고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인데 거기에 펼침막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국 축하식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길거리에 서 있던 입간판입니다. 이 입간판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스스로 건국이란 말 쓰지 않았고 개성한다고 임시정부를 개성한다고 재건한다고 대한민국을 재건한다고 되어 있고 길거리에도 전국에 제가 보니까 부산에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이런 입간판이 걸렸습니다. 관보를 보시면은 대한민국 정식 정부의 관보 1호 그 관보 1호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옮겨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그렇게 치면 오늘은 대한민국 99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사할 때 앞에 2017년 이렇게 보다 보면 대한민국 99년 하고 괄호 2017 썼으면 훨 예. 아, 98주년인데 그 시작하던 해가 1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가 99년 연호는 그렇게 되고요. 예. 이제 주년으로는 98주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보가 다음 걸 보시면은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임시정부 시절에는 공보라고 하고요. 정식정부 시절에는 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공보에서 관보로 넘어올 때 관보 1호가 되면서 연호는 그대로 대한민국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계승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정부가 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수반의 이름도 그 다음에 국기도 국기는 물론 광왕제 시절에 그 1882년에 이미 그 고종 때 쓰였고 광무왕제 때도 쓰였지만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때 나온 태극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로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국기 일치안을 하나로 딱 정합니다. 그것을 우린 49년도에 극히 일부만 손질해서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애국가도 이 충칭에서 이것을 우리들의 국가로 승인을 결의를 합니다. 이것이 충칭에서 정한 국기이고 지금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고 애국가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노력의 출발점은 언제인가? 바로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근대민족국가를 만들어낸 아주 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저는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정식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역사로 나누어서 그리고 또는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국론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부딪히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저는 뭐 요즘 시골에 있어서 시골 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 개의 대한민국은 1919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영토로 말하면 남북한 전체의 대한민국이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남한에서만 만들어진 대한민국입니다. 건국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는 1948년 남쪽에 남한에서만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그것을 건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북한이 붕괴되고 평양이 붕괴될 때 중국군이 평양에 진주를 하게 되면 중국군이 평양으로 들어와 버리면 내보낼 수 있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대한민국은 48년도에 남쪽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 헌법에 있는 영토조항대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함이라고 하는 영토조항대로 보자면 1919년에 만들어서 돌아왔지만 열강들 때문에 나뉘어졌고 언제는 반든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고 잘못된 성격이 다른 존재가 북쪽에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통일해서 우리 땅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계속 영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출발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전체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19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야 옳지 48년에 남쪽에서만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대한민국 중에 당신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절 논쟁은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애써 축소하고 없애고 짓밟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안동대학에 근무하는데요. 안동대학이 언제 만들어졌냐고 물으면 1979년도에 안동대학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아마 와 계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동대학은 올해 7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47년도에 안동사범학교로 출발해서 그것이 안동 초대 안동교육대학을 거쳐서 안동대학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들로 그 학적부로 쭉 이어져 왔는데 왜 79년에 세워졌다고 꼭 애서 잘라서 구분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수록 넓게 길게 보는 대한민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